오늘은 3분 너바 소식 고고! 르브론 제임스가 다음 시즌부터 등번호 23번을 달고 플레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브라이언 윈도우스트는 르브론이 다시 한번 카이리 어빙과 뛰는 것에 흥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네요. 현재 토론토 구단이 타일러 히로를 받는 것에 관심 있다고 하며 오클라호마와 미네소타 또한 히로를 영입할 가능성이 있는 팀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데미안 릴라드 트레이드에 약간의 희망이 생긴 걸까요? 찰스 바클리는 그 어느 팀도 제임스 하든에게 장기 계약을 안겨줄 생각이 없다는 건 알지만 필라델피아 구단은 하든을 내보내고 조엘 엠비드와 타이리스 맥시를 중심으로 팀을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클리는 자이언 윌리엄슨이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선 개인 요리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네요. 조 레이콥은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드레이먼드 그린이 골스에서 은퇴하길 원하며 자신의 목표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지미 버틀러와 가수 샤키라가 런던의 한 레스토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고 하네요. 트레이 영은 루카 돈치치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에 대해 지금은 그러한 논쟁에 대해 전혀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으며 만약 자신이 우승하게 된다면 그때까지 해냈던 것들에 대해 제대로 존경받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런이 되는 것은 전혀 재미없다고 덧붙였네요. 빅터 웬반야마가 다음 23-24 시즌 백투백 경기에는 뛰지 않을 수도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댈러스로 합류하게 된 그랜트 윌리엄스는 다음 시즌 제이슨 테이텀을 걸어잠글 것이라고 언급했네요. 댈러스 구단은 자베일 맥기와 다음 시즌을 함께할 생각이 없으며 트레이드든 방출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댈러스는 마티스 타입을 영입에 실패한 대안으로 켈리 오브레 주니어나 데릭 존스 주니어를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군요. 세스 커리의 정확한 계약 내용은 2년차 시즌은 보장되지 않은 2년 8밀리언 달러 계약이라고 하네요. NBA 관계자들은 파스칼 시아캄이 결국 토론토에 잔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시아캄 영입에 관심 있는 팀은 올랜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토론토 구단은 FA 시장에서 포인트 가드를 한 명 더 영입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뉴욕, 피닉스, 인디애나가 삼각 트레이드 딜을 논의했었다고 하며 뉴욕은 카메론 페인을, 피닉스는 TJ 맥코넬을, 인디애나는 에반 포니에와 드래프트 픽 보상을 받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고 하네요. 샬럿 구단은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를 잃은 대안으로 베테랑 포인트 가드 영입을 원한다고 하며 딜론 라이트를 트레이드 목표로 삼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폴 리드는 유타 구단의 오퍼에 사인은 했지만 별로 가고 싶지 않았다고 언급했군요. 해리 자일스 3세가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뉴욕, 미러키, 미네소타 등 여러 팀들과 워크아웃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보스턴 구단이 제이스 크럽과 투웨이 계약을 체결했네요. 아담 실버 총재는 만약 라스베가스나 시애틀에 신생팀이 생긴다면 멤피스, 미네소타, 뉴올리언즈가 동부 컨퍼런스로 옮겨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3분 너바 소식 끝!